또는 벨트를 준비하시고요. 발바닥에 걸쳐서 다리를 당겨주는 동작이 있을 거예요. 오늘도 그리고 가자. 팔 동작은 CX 스트레칭일 거고요. 팔과 무릎은 굽히지 마시고 쭉핀 상태에서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스모 스트레칭부터 할게요. 다리는 어깨 두배 널리로 벌리고 몸을 위아래로 흔들어주면서 굳어있는 근육들을 쭉쭉 늘려줄게요. 다른 구부리지 아우, 왜 점점 더 아픈 것 같지? 나는 왜 점점 안 아픈데?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조금 올려주세요. 어우. 엄마 이거 처음 해보는 거 아니야? 엄마. 다음 왼쪽으로 상체 돌려서 오른무릎 바깥쪽으로 길게 꾹 밀어줄게요. 동작하시다가 몸이 많이 흔들리시는 아빠 분들은 이렇게 하는 거 맞죠? 아우. 아우, 점점 더 땡기는 거 같아. 왜? 난안 땡기는데. 아, 이게 전혀 안 땡겼었는데. 야, 니네도 비명 나오냐? 오. 다음 반대로 할게요. 오. 나도 지나갈 것 같아요. 자. 다리야. 상체를 아래로 숙여서 허리 쪽이랑 햄스트링 늘려줄게요. 무릎에 머리가 닿았었는데. 다리는 쭉 펴고 한 거예요? 스트레칭 해줄게요. 오른쪽. 너무 떨려. 힘들어. 다음 왼쪽. 혹시 스트레칭 해줄게요. 접은 다리 발 바깥쪽으로 향하게 하시고요. 허벅지부터 고관절 주위로 쭉 늘어주시고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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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저 입었는데 딱 붙이고 하니 봐봐요. 아빠 저 오늘 딱 붙이고 하니 봐봐요. 아빠 저 오늘 딱 붙이고 하니 봐봐요. 어, 이상하다. 나 지나. 아이고, 지나. 왜 갑자기 지나지? 나도 지나. 천천히 상체 세웠다가 그대로 상체 내려서 다리 한쪽씩 스트레칭 해줄게요. 접은 다리 발 바깥쪽으로 하시고요. 저 오늘 붙이고 하면 발 봐봐요. 오, 좋아. 물 받쳐야 돼? 아니, 그치? 진짜? 당연하죠. 불가능한데? 나처럼 똑같이 한번 말고 발꿈치로 계속 밀어줄게요. 나 불가능해. 다음 30초는 엉덩이를 아래로 흔들어주면서 늘려주세요. 엉덩이를 왜 흔들어야 돼? 엄마는 잘 못해. 그럼 엄마 가득
달라고 해야지. 다리 아파. 끝나는 건 언제야? 10초. 10초. 너무. 하시고 상체 숙여서 손바닥 바닥에 밀어주면서 허리 뒤쪽 햄스트링 밀어줄게요. 이거 어떻게 붙여? 쭉 펴시고요. 두 손가락은 쫙 펴서 엄마. 바닥을 밀어주고 코어 힘주고 상체 위아래로 흔들어줄게요. 먼저 왼쪽 발바닥에 걸어서 몸쪽을 향해서 다리를 당겨줄게요. 이때 무릎은 쭉 펴주시고요. 스트레칭할게요. 한쪽씩 1분 할게요. 처음 스트레칭하면 뻐근하고 아플 수 있지만 굳어진 근육이 풀리면서 혈액순환을 돕고 유연성을 가져가고 뒷다리 골반과 척추도 제자리로 교정되실 거고요. 스트레칭 후에 물을 많이 마셔주시면 독소 배출에도 많은 도움 되실 거예요. 좀 아프셔도 근육을 이완시켜주시면서 시원한 느낄게요. 엄마 이거까지 해야 돼? 너무 심한데? 무릎 펴주세요. 발바닥은 최대한 앞으로 구부려주세요. 아우 진짜 왜요? 왜 웃어요? 다음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게요. 발바닥에 걸어주시고 허벅지 뒤쪽부터 허리 뒤까지 쭉 늘어나는 거 느낄게요. 동작 많이 어려우신 분들은 긴 수건을 이용해서 하시고요. 굳이 다리를 흔들지 않아도 가능하신 만큼 가슴 쪽으로 당겨서 넣어주시면 돼요. 너무 심해. 무릎 구부러지지 않게 무릎 쭉 펴줄게요. 또 집중할게요. 제자리에서 호흡 마시고 다리 당기면서 호흡 내쉴게요. 항상 액션 취할 때 호흡 내쉬면 돼요. 예뻤어. 10초 남았어요. 10초 남았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잘했어 정말. 아이고. 아이고야. 아, 간다. 자.